해. 아, 대단하네, 장구가. 반장님, 여기 보시면 발로 센터고, 요렇게 하면 끝에 이빨이, 요렇게 하면 가운데, 요렇게 하면 이제 우측 끝에 승장이 트임이 되고, 지금 요 가운데 이빨이 발로의 센터라는 거예요. 맨홀마다 꺾이는 부위가 여기 다 표시가 또 되고. 기가 막히네. 지금 이 끝에가 이제 맨홀 센터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. 또 얼마 안 남았죠, 이제. 어떤 생각이 드세요? 이거 같이 일해보니까. 아, 이런 장비 또 옛날부터 만들었어야 돼. 밑에서 일할 때는 크게 손댈 게 없는데. 뭐 측량할 것도. 반장님이 실도 튕겨놓으시고 센터를 한번 맞춰보세요. 네. 근데 이제 장비가 스스로 센터를 맞출 수 있고 바닥도 볼 수 있고 구배 설정도 가능한 거고 모든 게 GPS 기능이 다 되어 있습니다. 지금 우리 관리자분들이 로봇을 갖고 다니시는데 그 측량기나 네, 이 벗개 끝이 레벨이다. 관리자가 측량할 필요가 없는 거지. 일하는 사람들도 흑막이 안에서 자체 자동 레벨 이런 것도 큰 필요가 없다는 거지. 흑막이 TS 판넬만 박으면 끝나는 거지. 그동안에 사람이 다른 일을 또 할 수도가 그렇지. 있는 거고. 아, 대단하네, 장비가. 이런 장비가 빨리 지급이 네. 많이 돼야 되는구나. 덕분에 오늘 편하게 하고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